여러분 안녕. 오늘 드디어 하이엔드 초럭셔리 초고가 쿠션 리뷰에 들어갑니다. 오늘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약간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라프레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라메르, 밑에라고 얘기하기 되게 미안하다. 샹테카이, 끌레드포까지 출발해볼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영 쿠션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명품 쿠션이라고 또 차별하지 말자.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 그쵸? 비싸다고 막 잘못하겠다 이러면서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 그러지 말자. 정말 깨끗하게, 퓨어하게 리뷰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왔고. 가격을 한번 좀 불러주시죠. 좋습니다. 라메르 리필까지 포함해서 19만 5천 원. 오죽 비싸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리필까지 있으니까 19만 5천 원? 괜찮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괜찮지 않잖아요. 괜찮은 척 하신 거죠, 지금. 끌레드뽑 어때? 뭐 엄청난 유튜버들의 칭찬? 이런 쿠션이 있었어? 라프레리 33만 8천 원. 현타가 왔습니다. 피부과를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33만 8천 원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요가 필라테스 끊어야지. 필라테스가 아니라 지금 치킨이 몇 만 대한민국 사람은 치킨으로 계산하는 거 보세요. 샹테카이 요즘 핫하죠. 리필 포함 17만 8천 원. 돈값할까 제일 궁금하시죠? 팩폭 리뷰, 진짜 리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끝장 다 판다! 라메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안 들었다? 더 준 게 없다. 라메르 크림박스 같은 느낌이네요. 리필 있네. 그러니까 싸게 느껴진다.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쓸만하다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리필 라이팅.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컬러 너무 예뻐요. 경쾌하다. 그리고 안에는 퍼프가 카스테라. 그런 질감? 흠뻑 머금은 느낌이 드네요. 찍어서 손등이 한번 색 보여주실래요? 좋아요. 이거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그렇게 되더라고. 엄청 말랑말랑하고 엄청 촉촉해요. 색감 너무 예뻐요. 핑크 포세린 컬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컬러예요. 둥둥 뜰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제조사가 대한민국 코스맥스야. 코스맥스가 우리나라 피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색감 진짜 잘 뽑아요. 인정. 잘 나오나요? 비포. 왜 이렇게 비장해지죠? 한 번 바를 때마다 얼마가 지금 나가는 건지. 기름을 막 뿌리고 다니는 느낌. 라메르는 많이 묻어 나오긴 하거든요. 색감 죽이지 않아요? 제가 썼던 명품 쿠션 중에 가장 예쁜 포쉐린, 가장 예쁜 피치 핑크 톤이었어요. 진짜 촉촉해. 바르자마자 그 촉촉한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향기가 라메르 크림 있죠? 제가 리뷰했었죠? 라메르 크림 딱 그 향기예요.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갔고 질감을 되게 잘 구현해내려고 노력한 느낌? 코 옆에 해볼게요, 모공. 얘는 색감하고 촉촉함이 다 있는데? 끝났다. 얘 두껍게 바르시면 안 되고 라메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짝 찍어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밀어서 크림 바르듯이 그리고 나서 두드리는 거. 제가 테스트를 2주를 거쳤거든요. 2주 동안 쓰면서 느끼는 건 늘 바를 때마다 색감 진짜 예쁘다. 주름끼임이라든지 모공 부각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했어요. 어떻게 발라도 잘 발리는 쉬운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촉촉해서 유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런 건 뭐 올영에서 이런 쿠션 많지 뭐. 처음에 딱 지금 보고 이런 건 많지. 이게 어나더 하이엔드의 무언가가 한 끝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이 마무리감이 어떠냐면 픽서 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 지나잖아요. 얘 이렇게 긁으면 긁어볼게요. 긁히죠. 긁히는데 눌리면서 긁히는 그런 느낌? 하도 찍힘이 많이 간다고 얘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나는 엄청 그냥 푹푹 들어갈 줄 알았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기 있는 고급진 물광 쿠션. 헤라 글로우?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라메르는 라메르. 끌레드포 가볼게요. 일본 제품이긴 해요. 근데 그 특유의 제가 늘 얘기하는 변태 장인의 맛. 되게 섬세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컬러글로기가 좀 힘들었어. 핑크 베이스 3개, 옐로우 베이스 3개, 웜 베이스 2개가 또 추가가 됐어요. 올해 2월에 추가된 신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예전에 썼던 거랑은 완전 다른 제품이래요. 전화해서 물어봤어. 쿠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쿠션, 하나는 메쉬망으로 된 거. 근데 메쉬망으로 된 것보다 이 쿠션이 인기가 훨씬 많아요. 주위가 인기 1등이더라고요. 저는 컬러를 I10을 가지고 왔어요.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 얘를
뭔지 알지?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느낌인데 케이스 어때요? 약간 올드하잖아요. 옛날 스타일. 어머? 뭐지? 반달인가? 특이하죠, 퍼프가? 약간 라메르보다 더 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어머? 좀 다르죠? 봉태기로 뭐가 있어? 뭔가 잡고 있어. 아이10 컬러. 이 TV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선택하신대요. 클레드포 컬러가 핑크 컬러가 너무 하얗게 둥둥 뜬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가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추천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촉촉하게 발리는. 근데 뭔가 또 포실포실한 느낌이 이 안에 또 있긴 하네요. 이 쿠션 타입이 훨씬 더 촉촉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메쉬한 쿠션 같은 경우는 더 매트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를 촉촉이라고 불러요. 색감이 아이보리. 약간 흰기가 도는 아이보리. 모건 커버. 입자가 라벨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고운 느낌? 얘는 처음부터 어떻게 바르냐면 두드리면서 바르게 돼. 매장에서도 두드리면서. 처음부터 두드리면서. 아, 이거 좋다. 봐봐. 유용한데요? 봐봐. 이건 너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오타쿠적인 변태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오타쿠적인 그 섬세함을 일본 제품이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주름 커버도 잘 되는 편. 커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파운데이션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 아, 나 이거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어. 이런 피부 표현이 그 청담동 샵에 가면 여배우들이 이런 피부 표현 진짜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쿠션이 아니라 파데 같아요. 고급지다. 광이. 진주를 갈아 넣은 것 같은 느낌? 커버 부분에 있어서는 라메르보다 진짜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찍힘도. 근데 나는 얘가 오히려 얇게 올라가길래 밀착이 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일 지속력이 떨어지는 쿠션이었습니다. 대망의 라프레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쿠션. 33만 8천원. 값어치를 하면 살 텐데 해도 좀 사기 그렇지. 그쵸? 사실 라프레디는 기초도 너무 비싸니까. 캐비어 뭐 라인 되게 유명하죠? 그것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스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리필이 하나 들어가는데 리필을 따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다 쓰면 33만 8천원 또 긁어야지. 컬러를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컬러 실패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국내 세 가지? 쿨? 웜, 그리고 쿨하고 웜하고 약간 섞인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쿨이 페탈이라는 건데 솔직히 너무 하얘요. 웬만해서는 좀 너무 하얗고. 텐더 아이보리. 아이보리 좀 아리까리했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게 포쉐린 블러쉬 컬러인데 나는 이 컬러가 모르겠어,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 지저분해졌어. 너무 아깝네.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퍼프? 그렇다고 해서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밀도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는. 여기서 매니저님이 박스 버려드릴까요? 이러길래 아니요. 뭔가 하나라도 더 갖고. 사람이 되게 추접스러운데.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나는. 오! 보셨어요? 네. 나오는 타입인데 이걸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쿠션 중에서 가장 쫀득해요. 되게 쫀득한 질감. 얘는 찹쌀 풀었나? 쫀득이 아니라 쫀득! 확실히 스위스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피부톤에는 좀 잘 못 맞춘 느낌? 우리나라 피부톤은 훨씬 만들어. 아이고, 근데 진짜 맞잖아. 맞죠? 누르고 나왔어. 근데 메쉬망이 좀 보이죠? 눌러가면서 발라야 돼요. 이렇게 바르래. 이래야 밀착력이 더 있나 봐요. 초고가 쿠션 중에서 가장 얇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디서도 못 본 질감이에요. 이래야 밀착력이 있어지는구나. 자, 코 가볼게요. 모공 커버는 어느 정도 되는 느낌? 그러니까 색감이 맞는 듯 하면서 맞지 않아. 맞는 듯 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약간 화사한 게 더 좋더라고요. 요거 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 와닿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세상에 없었던 쿠션이라서 그래요. 이런 질감이 올영에 있는 쿠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단호하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
다크닝이 가장 적었어요. 지속력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 대신 주름낌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스킨케어를 잘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라프레리가 원래 40대 이상, 50대, 60대 우리 언니들 쓰는 쿠션이잖아요. 그러면 주름 부각이 되면 안 되지 않나? 33만 8천 원인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엄청 뭐를 많이 줬거든. 가장 인심이 후했던 곳입니다. 뭐 이런 책자를 줬는데 코끼리를 위해서. 왜 그래? 코끼리를 위해서 다 이거 기부하고 그렇다고. 난 이런 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판매될 때마다. 기초 참 좋죠. 립도 좋고. 이거 한번 또 리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이스. 아 좋더라 이거. 이번에 매장 가서 정말 친절한 직원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설명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 상태카의 쿠션 때문에 입사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더 알고 싶잖아. 그런 얘기를 막 해주니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우라 컬러를 많이 쓰십니다. 케이스는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힘을 쓰지 않는 브랜드죠. 퍼프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부드러운 느낌. 담즙체도 너무나 평범하다. 이런 쿠션 올영에서 많이 봤죠. 하얗죠. 가장 하얀, 가장 흰기가 도는 쿠션 컬러. 이런 느낌? 샤넬 레베주랑 되게 비슷해요. 찍혔을 때 그 피부에 닿는 느낌.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늘 발랐던 것처럼. 아, 블러 처리한 것 같은 느낌. 샹테카이 스킨케어를 바르고 나서 스킨케어의 마무리 단계에 바르는 질감은 뽀용뽀용, 보송보송. 처음에는 촉촉하게 바르다가 보송해져요. 커버는 거의 없어요. 기초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 친구는. 샤넬 레베주가 약간 둥둥 뜬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넘어오신대요. 그리고 샤넬하고 비교하다가 이걸 진짜 많이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필터 끼워놓은 것 같지 않아요? 블러 처리한 필터. 앱 어플 깐 것처럼 그런 느낌. 밀착력이 좋은 것 같은. 밀착력도 좋긴 한데 애초에 묻어나는 게 별로 없어서 지워지는 것도 별로 없네요.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 마무리감을 좀 보송하게 되는 타입이네요. 그럼 지금 안 건조해요? 지금 봤을 때 엄청 보송보송하고. 안 건조해요. 근데 이거 피부 좋은 사람들이 쓰면 진짜 피부도 좋고. 뭘 바른 걸까? 뭘 바른 것 같긴 한데 선크림만 바른 건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얘 1등이래요. 샹테카이 중에서. 모든 전 제품 통틀어서 1등. 라메르. 아 촉촉하다. 그래도 라프레리 나죠. 샹테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컬러 네 가지. 라메르, 핑크, 포세린. 인기 1등이죠? 그러니까 핑크톤인데 지금 되게 핑키시하게 보이잖아요. 피부톤에 딱 갖다 대면 엄청 생기 있어 보여. 끌레데프 I10 컬러죠. 흰기가 약간 돌아요. 그래서 약간 화사한 아이보리 파운데이션 같은 라프레리 가보겠습니다. 라프레리가 솔직히 색감은 제일 별로예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피부를 좀 잘 모르는 느낌? 톤이 맞다면 최고의 쿠션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카이 가장 하얗죠, 느낌이. 클래스프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 더 보송한 느낌?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5분. 내일 아침에 지속력 테스트까지 해야 하고 좋댓꼴 눌러주실 거죠. 기준은 돈값한다의 기준으로 뽑을게요. 네. 그래, 얘 돈값한다. 그래, 사겠다. 우승은 라메라. 의외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색감이 가장 한국형에 맞아요. 그리고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 촉촉함이었어요. 마지막에 말했던 그 한 끗 차이에 어나더 하이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픽서 처리가 딱 된 것 같은. 생각보다 유지력 괜찮던데요. 라메르 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지속력 테스트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 볼게요. 지속력 테스트 아침이 됐습니다. 8시간, 9시간 지난 것 같아요. 이쪽이 라프레리, 이쪽이 라메르. 아, 얼굴에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라프레리부터 볼게요. 주름김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모공에도 파우더가 껴있어요, 입자가. 코도 무너져 내리면서 끼임이 있고. 여기 되게 건조해 보이네. 모공이나 주름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지속력이 진짜 좋네. 수정 화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메르 볼게요. 라메르는 유분이랑 같이 녹아내리는 느낌. 근데 끼임 같은 거는 좀 덜 느껴지는? 코 옆에도 녹아내린 느낌. 이런 부분 보시면 라프레리보다 확실히 벗겨짐은 있는데 끼임은 덜하죠. 장단점이 명확하구만. 인스타 팔로우 하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댓글 하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까지.